자, Advanced Reading 그두 번째 거 한번 보자. 요 내용이 좀 길지. 앞쪽에 나와 있는 거에서는 조금 진보된 거다라고 해서 내용은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 파나마 운하, 이 c a n a 이라는 것을 운하라고 해 바다와 사람을 연결함이라고 했네. Engineering Today라고 하는 것은 대문자로 쓴 거니까 이건 이름이야. Engineering Today는 is proud to be proud to 동사 원형, 뭐뭐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라는 의미로 쓰여. 뭐뭐하게 되어 자랑스럽다라는 것. 그래서 뭔가 여기 p r e s e n t 라고 하는 것은 보여주다, 제시하다, 주다라는 의미거든. 그래서 뒤에 나와 있었던 어떤 것을 보여주게 되어 자랑스럽습니다. 뭘 보여주는데? Seven Wonders 일곱 개의 어떤 불가사의한 것들 of modern world series라고 하는 현대 세계의 시리즈. 이 근대 세계라고 그러니까 최근에 현대 세계니까. 근대 세계의 일곱 가지 불가사의한 여기 시리즈는 좀 빼고 그러니까 현대 세계로 봐. 현대의 현대 세계의 일곱 가지 불가사의한 것들의 시리즈를 보여주게 되어서 참 자랑스럽군요. 기쁘군요. 그 정도 의미야. 자랑스럽다는 기쁘다는 말로 살짝 바꾼 거야. 매달 우리는 take you up 여러분을 데려갑니다. 어디로? Up close. 가까이 데려가. 어디로? One wonder. 한 가지 아주 놀라운 것으로, 여기 wonder라는 게 여기 wonder이잖아. 그러니까 불가사의한 일로 여러분을 아주 가까이 데려갑니다. Last month. 지난달에는 we went up to the top. 우리가 어떤 꼭대기로 올라갔었죠. 어디의 꼭대기로? C. N. Tower in Toronto. 토론토에 있는 C. N. Tower의 꼭대기로 올라갔었죠. 오늘날, 그러니까 오늘날 니다 오늘은 이제 뭘할 거냐면 매달 한 가지 불가사의한 것에 가까이 간다라고 했으니까 오늘은 We will take you 여러분을 데려가겠습니다. 어디로 파나마 운하로 데려가겠습니다. 라는 처음에 게시하는 처음에 이제 뭔가 보여주는 내용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이뭘좀 봐야 되냐면 처음에 주어지는 요것들 있지 요것도 좀잘 봐도 요 부분 요 부분도 실제로 표시를 좀잘해 놓도록 해야 돼 이렇게 necessity 필요 이 필요는 모든 발명의 어머니다 뭐뭐 뭐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이런 말이 있지 with the modern convenience of air travel 어, 비행기에 즉 항공 여행에 현대 편리함으로 인해서 이 항공 여행이다라고 하는 현대적인 편리함으로 인해서 여행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서울에서 뉴욕으로 가는 이 여행은 it only 뭐뭐일 것입니다. 단지 take 여기서 take가 나오고 시간이 나오면 시간이 걸리다야 대략 14시간 정도 걸리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라 거지 In the days before the air travel, 항공 여행이 있기 전 시기에는 그 이전의 시기에는 날들이니까 그 이전의 시절에는 하지만 배라고 하는 것이 uh, the only means. 여기서 means는 수단이야.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뭐에 international travel. 국가와 국가 사이의 여행, 즉 국제 여행의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So 그래서. 그만큼 지금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이 항공 여행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 그 배경으로서 처음에는 배가 국가와 국가 사이의 국제 여행의 기본 수단이었고, 이게 이제 점점 발달해서 항공 여행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좀 되겠지. So부터 다시. So. 그래서 이 So와 같이 갈수 있는 것. Thus. 또는 Therefore. 그래서. crossing 얘는 주어 자리라서 i 아, n g 로 썼어. 그럼 c r o s s 는 가로지르다, 건너가다. 그럼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o 네 f r o m 부터 t o 로 가야겠지. 뒤에 p a c i f i c o c e a n 이라고 하는 태평양에서 a t l a n t i c o c e a n 이라고 하는 대서양으로의, 대서양을, 대서양으로 건너가는 것은 t o o k 또 시간 나왔지, 수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w a s n o e a s y t a s k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end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was라는 동사와 took이라는 단어 두 개가 지금 서로 병렬 구조가 되고 있어. since 머머이기 때문에 there was no direct route. 직접 가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노선이 없었기 때문에 노선이란 말은 그냥 길로 보면 돼. 직접적인 길이 없었기 때문에 배는 had no choice but to have no choice but to 뒤에 동사 원형이야. 문법적으로 뭐뭐할 수밖에 없다야. 뭐뭐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뒤에 거를 제외하면 선택권이 없다라는 거거든. 뒤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행을 할 수밖에 없었어. 이동할 수밖에 없었어. travel이라는 단어가 여행하다도 있지만 이동하다라는 의미도 있거든. 12875km를 여행할 수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around South America. 남아메리카 주변 그러니까 주변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직진이 아니고 주변은 이렇게 가야겠지? 그러니까 말을 살짝 풀면 돌아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래서 남아, 남아메리카를 돌아서 이 남아메리카라는 대륙을 돌아서 12,875km를 이동해야 하면 습니다 이거는 took a great amount of effort. a 이크라는 단어가 뭐뭐가 걸리다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했잖아. 결국은 뭐뭐가 걸리고 뭐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굉장히 많은 양의 노력과 돈과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얘가 필요하다라는 의미로도 많이 쓰여. A shorter travel path was needed.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이제 배경을 주고 그래서 더 짧은 여행길이 필요되어졌던 것입니다. Need 타동사 목적 없으니까 수동으로 그럼 요 문장이 들어갈 거는 앞에 문제점 나오고 이제 거기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는 거니까 위치를 좀 보면 되겠지? 어, canal 그래서 운하라고 하는 것 이게 뭐냐면 man-made channel of water 인간이 만든 물 길이야 channel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길이라고 보면 돼길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로라고 한 거야 수로 인간이 만든 수로인 이 운하라고 하는 것이 was the answer 답이었던 것입니다. 앞에 주어 여기 이제 동사 자리 그래서 문법적으로 좀 표시를 한 거야. 그래서 운하가 발달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과 시간과 돈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없 없앨 필요가 있었지. 그래서 뒤에 운하가 발생했다. 그럼 결국 필요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모든 발명을 만들어 낼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위에거를좀 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였고 한 페이지는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봅시다 말하기는 쉽지만 행하기는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도 또한 앞에 나와 있었던 요 부분 꼭 기억해야 된다 꼭꼭 꼭 기억해야 돼 속담 들이기 때문에 자, 더 쉬워 말해지는 게더 쉬워 뭐보다 행해지는 것보다 그러니까 말하기는 쉽지 행동하는 것보다는 요런 의미야. Although, 비록 뭐 말지라도, 얘랑 항상 상반되게 나오는 게 뭐야? despite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이 despite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문장이 나올 수가 없고,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뒤에 문장의 구조를 갖출 수가 있어. 그 문장의 구조라고 하는 걸뭘 보냐면, 동사를 보는 거야. 동사 나왔지? 접속사다. 더 짧은 길에 대한 필요라고 하는 것이 비로 was recognized 인정되었지만 인지되었어 as early as 뭐만큼 일찍 16세기만큼 일찍 즉 16세기의 일찍이 인정되기는 했지만 the French 더하고 어떤 국가를 나타내는 말을 쓰게 되면 뭐만 사람들이지 프랑스 사람들은 was the first 첫 번째 사람이었거든. To actually start construction of the canal 이라고 하는 이 운하의 건설을 실제로 시작한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16세기 초에 앞에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운하의 건설을, 즉 공사를 실제로 시작한 것은 여기 프랑스 사람들이었대. 그럼 필요한 보자. 이 프랑스 사람들은 뭘 결정했냐면, to build a canal. 이 운하를 짓기로 결정했어. decide 다음에 투동사원형. 아, 여기 좀 얘기를 안 했구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뒤에 꾸며줄 때, 이때 뭘 쓰냐면, 투동사원형을 써. 투동사원형이 미래적인 의미를 담고 있거든. 그래서 순서라고 하는 건 앞으로 다가올 거니까, 여기 투동사원형을 쓰고, 그 사이에 이 actually가 뒤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를쓴 거다. 그들은 뭘 결심했냐면, 뒤에 to build a canal. 이 운하를 짓기로 결정했어. through. 뭘 통해서? 뒤쪽에 나와 있는 파나마에 앞에 나와 있는 어떤 if must라고 하는 말이 좀 어렵네, 이건. 자, 파나마에 어, 앞에 있었던 어떤 지협이라고 나와 있지. 이건 지금 이름이야, 이름으로. 그리고 이것은 North and South American Continent라고 하는 북, 아메리카 대륙과 남, 아메리카 대륙을, 그러니까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그러한 파나마의 지협이라고 한데, 이건 이름이라고 보면 좀 좋을 것 같아. 이 지협을 통과하는 운하, 이 운하를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 자, 여기서 이제 그냥 가면서 굉장히 찝찝한 부분이 있었지. 뭐가 찝찝했냐면, although라고 하는 것이 좀 찝찝했을 거야, 아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 나와 있는 것은 16세기 초에, 16세기 초에 더 짧은 길에 대한, 더 짧은 경로에 대한 필요성이 16세기에, 16세기만큼이나 일찍 인정되긴 했지만, 그렇지만 프랑스 사람들이 첫 번째였다. 그러니까 이 아메리카 대륙에 관련된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원래 프랑스가 아메리카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지?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에서 둘 사이의 연결을 지금 지어야 되는 건 아메리카 사람들이 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했다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어우드로 쓴 거다. 여기 잠깐 보고, 요거를 한번 찾아볼까 사전에서 어, 지협이라고 하는 것으로 파나마 지협, 지역, 스웨즈 지협이라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쓰는 거야. 요 부분. 자, 밑으로 좀 내립시다. 여기, 요기, 여기로 가야겠. 다 됐고 여기 1881년, 1881년에 한 프랑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네임드라고 하는 건뭐뭐라는 이름을 가진 요 정도로 봐. 네임드 어, 뒤 이름을 쓴다. 프로이드디요 사람 프랑스 말이니까 우리가 몰라도 돼. 이 사람 이런 이름을 가진 이 프랑스 사람이 비갠 시작했어. Building the canal 운하를 짓기 시작했어. 시작하다라는 말과 함께. 뒤에 올수 있는 거는 ing하고 투동사원형을 다쓸수 있다 라고 보통 얘기해. 그러니까 여기는 to build를 써도 괜찮다라고 볼수 있다. 이 사람이 운하를 지기 시작했어. Because, 뭐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had successfully built. 이 사람이 성공적으로 지었기 때문에 스웨즈 운하를 지었대. 이집트에서 1869년에 지었기 때문에 i 드나운드라는이 사람은 was confident 자신감이 있었던 거야. 성공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지. 앞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우선 요기 요걸 기준으로 이 사람이 성공에 대한 그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북아메리카하고 남아메리카를 연결하는 그 운하를 짓는다라는 것에 대한 성공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자신감을 갖기 전에 먼저 어떤 일을 벌였던 거지? 그래서 그때 head pp를 쓴 거고 이때 부사가 가운데 낀 거다. 이 사람이 성공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이 사람은 little did he know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앞으로 나가면 주어 동사의 자리가 바뀌고 비동사나 조동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대로 이동 할수 있지만 일반 동사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동하면 못 하고 두를 사용해 줘야 돼. 그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이 new 노우가 아, knew가 돼야 돼. He knew little. 이렇게 가야 되거든. He knew little. 근데 little이라는 단어가 거의 뭐뭐 없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여. 그러니까 이 단어가 부정으로 빠졌지. 근데 knew가 앞으로 갈 수는 없어. 일반 동사니까. 그래서 did를 써준 거야. 그는 하지만 그는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the disastrous 재앙과도 같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은 was about to unfold 이제 막 펼쳐지려고 하는 재앙과 같은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be about to 동사 원형 이제 뭐뭐하려하다 unfold 자동사야 펼쳐지다라고 하는 것 이제 막 펼쳐지려고 하는 굉장히 안 좋았던 재앙과 같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자신감만 풍부했던 사람이네 밑으로. 1889년 쯤, 봐야는 음. 쯤, 어, 프리드난드의 어, 회사가 went bankrupt, go 되다야 여기서는 b a n k r u p t c 파산은 파산하게 되었고 그 프로젝트는 was abandoned, 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abandon e d 버리다, 목적어 없지, 수동이야. There were two main reasons for his failure. 그의 실패에는 두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유에 대한 거를 뒤. 에서 쭉 이어가게 될 거야. 자, 밑에 없전두 가지 주요한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 보면 첫번째는 yellow fever이라고 하는 황열병이야. 이게 황색으로 열이나 얼굴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되나 봐 황열병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인데 이 질병은 was incurable 치료할 수 없었어. In times before medical achievements라고 하는 의학적인 발전 이전의 시대에서는 치료를 못했던 거야. 지금 치료할 수 있는데. So female mosquitoes, 암컷 모기들이 from dense forest, 아주 빽빽한 밀집한 숲에서 나온 이 암컷 모기들이 spread 확산시켰거든. Yellow fever라고 하는 이 황열병을 확산시킨대 여기서는 그냥 동사로 보고, 현재형으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주어가 복수니까. 어디로? construction workers. 아, 이거는 과거로 봐야겠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지금 이 앞에 연, 그, 일한 사람들이니까. 이건 과거 형태. 과거도 스프라이드야. 이 암컷 모기들이 황열병을 그 건설 노동자들에게 확산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게 된 거지. by yellow fever 그 황열병에 의해서 또 말라리아에 의해서 자, 요거 문법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어. 어떻게 바꿀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을 마침표로 지우고 여기를 소문자로 쓰고 over 그러면 여기 뒤에 나와 있는 뎀이 훔으로 바뀌게 된다.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걸 마침표로 끊어 놓고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새로운 문장이니까 별 무리가 없는데 이거를 콤마 쉼표로 끊어버리면 문장이 안 끝났잖아 그런데 동사를 또 쓰려고 러면 연결어가 필요한 거야 그때는 이렇게 그 관계대명사로 써야 돼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은 이렇게 쓸 수도 있지 이거는 기본 원리만 보면 되는 거지 자꾸 외우려고 하면 안 된다 콤마를 찍고 엔드를 쓰면 오 v 를 쓰고 그냥 t 쓰면 돼 이거는 기본 원리만 보면 돼 문장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동사로또 쓰려면 무조건 관계대명사를 써야 된다고 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첫번째 원인이었고 두번째 원인은 뭐가 있는가 라고 하는 걸좀 봐야겠지 두번째 원인은 elevation 높이야 높이 고도 산들의 고도 그 지역에 있는 산들의 높이 때문에 그렇대 고도 fernand는 계획했어 뭐를 plan t 동사원형 건설하기로 계획했어 level waterway라고 하는 요 level이라고 하는 것이 수준이 아니라 평평한이라는 이름으로쓰요 평평한 물길, 즉 평평한 수로를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 이 수로는 연결하는 거지. the two oceans. 두 개의 해양을, 즉두 개의 바다를 연결하는 그런 물길을 평평한 물길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지만 그 산들이 pose a serious problem. 산들이 심각한 문제를 제기했던 거야. pose하고 뒤에 문제가 나오면 제기하다라는 말로 쓰인다. 문제를 제기했어. Construction workers. 이 건설 노동자들이 말 그대로 have to move mountains. 말 그대로 정말 산으로 이동했어야만 돼. 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동사 원형 우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이것은 불가능했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고, 앞서 에일본도 환경적인 요인이지. 질병과 이것 지역적인 어떤 형태의 문제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었고. 그래서 1904년에 미국 사람들이 이제 아메리카 사람들이 이제 등장했네. 미국 사람들이 to cover the project. 그 프로젝트를 이어받았어. take over 이어받다 그들은 직면했네. face가 타동사야 직면하다. many of the same problem. 똑같은 문제에 많은 것들을 많은 똑같은 문제를 직면했어. 프랑스 사람들과. 그럼 똑같은 문제 두 가지. 황열병 그리고 그 지역에서의 높은 산들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야. 하지만 They successfully, 그들은 성공적으로 완성했다는 거야. 그 프로젝트를 1914년에. 아, 그러면 이거 어떻게 했을까? 이거 궁금하지? 그러니까 뒤 연결되는 거지 뭐. 어떻게 그들이 극복했을까? 그 과제, 도전과제를 극복했을까라는 것이 이제 뒤로 나오게 될 거야. 그럼그 궁금증을 보면 cut it at the root. 뿌리에서 그것을 잘라버려라. 그럼 뿌리부터 자른다. 뿌리째 뽑아버리는 거야. 뿌리부터 없앤다. 근본적인 원인을 아예 없애버린다는 거야. 황열병과 말라리아라고 하는 것은 재기에서 똑같은 문제를 누구에게? 미국의 노동자들에게. 그래서 그들 중에 85% 이상이 were hospitalized라고 하는 hospital 어디야? 병원이지. 그럼 병원에다가 집어넣는 거네. 타동사거든. 그래서 목적 없지? 그래서 이렇게 입원이 된 거야. 85% 이상의 그 사람들 중에 85% 이상이 입원이 된 거야. The threat of yellow fever, 그 황열병과 말라리아의 위협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패닉이라고 하는 어떤 공포를 야기시켰네. 그리고 made the site 그 지역을 undesirable, 바람직하지 못한, 좋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버렸대. 앞쪽에 나와 있는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부정적인 내용들이잖아. 그러니까 Un desirable. 바람직하지 못한 좋지 않은 그러한 상태로 만들었다 그 건설 현장을 얘기해 건설 현장을 사람들이 지금 85% 이상이나 지금 막 병원에 실려가고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 건설 현상 얼마나 안 좋겠어 at, the, at that time 그때 그럼 이때 이제 뭔가 해결책이 등장해야겠지 그 내용을 언급을 할 거야 그때 의사들이 Uh, disagreed 동의하지 않았어 뭐에? How to stop yellow fever 이라고 하는 이 황열병을 멈출 수 있는 방법에 동의하지 않았대 왜냐하면 Mosquitoes 라고 하는 모기들이 Had not yet been discovered 아직까지 발견이 안 됐거든 As the primary transmitters of the disease 라고 하는 그 질병의 주요한 전달자로서 Transmit 전송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질병의 주된 전달자로서 아직은 이 모기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기가 이 질병의 주요 원인이다라는 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옐로우 피버이라고 하는 황열병을 멈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야. 여기 동의하지 않았지? 동의하지 않은 게 언제야? 과거야. 그 전부터 이때까지 뒤에 거라고 발견되지 않은 부분. 그래서 head, pp 부정예미 낯 써줬고 목적어 없으니까 수동으로 이렇게 써준 거야. 한 의사가 이름이 뭐냐면 William Gorgas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의사가 주장했어. 뒤에 완전한 문장 접속사 that. In order to solve the yellow fever problem, 그 황열병이다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기 문제가 have to be t a k e care of.

그래서 황열병이다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mosquito problem이라고 하는 이 모기의 문제가 have to는 무슨 의미 해야 된다. 과거니까 had to 쓴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루어져야 된다. 먼저 해결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야. 뒤에 first라고 하는 거 have to에 take care of가 붙은 거고 have to 동사 원형 써야 되지. 뒤에가 불완전하니까 수동으로 써준거다 자, 1905년에 he started. 그는 시작했습니다. the most extensive 아주 광범위한 굉장히 광범위한 건강 캠페인을 시작했어. 역사상으로 봤을 때이 의사는 이 의사와 의사 거거스라는 사람과 4천명이라는 사람들이 방문해서 모든 개인 가정을 방문해서 파나마에 있는 뭐하기 위해서? The Ways War on the Mosquitoes 모기와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자, 이건 두 가지로 보면 돼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도 있고 그냥 뭐뭐 했다로 봐도 돼 우선 Ways라는 단어 잠깐 볼까? 이 단어 보통 급료 임금이다라는 것도 있는데 전쟁 따위를 수행하다라고 할때이 Ways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야 그래서 다시 보면 자, 이 의사와 4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파나마에 있는 모든 가정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모기와의 전쟁을 행했습니다. 이것도 괜찮고, 모기와의 전쟁을 행하기 위해서 방문했습니다. 어쨌든, 뭐뭐 하기 위해서와 그리고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건 투성성형밖에 동 없는 거야. 그들은 쏟아부었습니다. 오일, 그림을, 기름을 down drains. drain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물이 흘러가는 곳이거든. 배수관이야. 배수관에다가 쏟아부었고, 그리고 채워 넣었습니다. In pools, 여기 pools of standing water 이라고 하는 이 standing water 이라고 하는 거는 서 있는 물이니까 서 있는 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흐르지 않는 거지. So pools of standing water, 그 머물러 있는 물, 그니까 러 고여 있는 물의 웅덩이, 그러니까 웅덩이야, 물웅덩이야 이게. 물웅덩이, 물웅덩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As a result, 그 결과, 뒤쪽에 fill in pose 하면은 그냥 웅덩이를 채우다. 이건 자동사로 보면 돼. fill in pose 웅덩이를 채우다. 그 결과, 그 결과 의사 걸개스는 실제적으로 wipe d out. wipe은 닦아내는 거야. 닦아서 아예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없애다는 거야. remove 라는 개념이야. removed. 제거했던 것입니다. 황열병을 파, 파나마로부터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다라는 거 하나의 그, 내용상의 흐름으로 좀볼수 있었던 거고 체크할 것들이 렇게 많지는 않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또 속담이 하나 나왔지.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there is a will, will이라고 하는 것이 의지야, 의지.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곳에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 rather than 뭐머하기보다는 뒤쪽에 나와 있는 거. 이게 rather than이 뭐뭐라기보다는 이라는 건데 문장의 첫 번째 나올 때는 여기에는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build를 쓸 수도 있어.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면 이쪽을 이제 전치사로 취급해서 뒤에 명사를 쓰기도 하고 아니면 처음 시작되는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도 있어. 자, 바다 수준의, 그니까 러 해수면, 해수면 높이의 운하를 만들기보다는 뒤쪽에 Chief Engineer of the Project, 그 프로젝트의 수석 엔지니어인 존스티븐 s t 는뭘 설계했냐면, 동사 나오고, 앞에 나온 얘가 주어였지. 시스템, 어떤 시스템을 만들었어? Locks, 뭔가를 가둬놓는 시스템이야. 그걸 간문 시스템이라고 해서 뭔가를 가둬놓는 거야. 근데 이게 뭘할수 있냐면, To take care of. 그 뭔가를 다룰 수 있지 고르지 못한 산의 높이를 다룰 수 있는 간문 시스템이라는 것을 설그 설계한 것입니다. 이 간문 시스템이 뭔지 그럼 봐야겠네. 이 간문 시스템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면 배들을 위한 에스컬레이터하고 거의 같다라고 봐. 그래서 이 간문 시스템은 데려간데 배를 26m 높이 어디까지 이 파나마 운하에 그 가장 높은 지점까지 데려가서 다시 백 다시 되돌려 가지고 오는 거지 백다운 어게인 다시 아래로 그 배를 가져옵니다라는 것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될것 같지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뒤에서 좀 언급이 되고 있어. There are three steps 세 개의 단계가 있대. Going up 올라가는 세 개의 단계와 그리고 going back down, 아래로 내려오는 그러한 세 개의 단계가 또 있나 봐. 그래서 so 배가 enters the first step,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the doors close behind it, 그거 뒤에 있는 문들이 닫혀버린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is floated into the dock, dock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부두야. 부두에 물들이 flood 넘쳐나게 되고 이 flood라는 단어가 원래 홍수거든 이 홍수라고 하는 것은 물이 갑자기 막 쏟아져 들어오는 것들이잖아 이걸 flood라고 하지 그러니까 넘쳐나다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넘쳐 흐르다도 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타동사로 좀 쓰였고 여기 흘러들어오다 정도로 보면 될것 같아 그래서 물이 그 부두로 흘러들어오게 되고 배는 flows 뜨게 됩니다 To the next step. 다음 단계로.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것 같아. 그럼 배가 이렇게 딱 들어오면, 여기에 물이 막 쏟아져서, 그 다음에 배가 요 물의 높이가 요 정도까지 이렇게 되면, 배가 다시 이쪽으로 가고, 그럼 배가 이렇게 되면 여기 문을 닫아버리고, 그럼 물을 또 채우고, 다시 올라가는 이런 식인 것 같아. 이에스컬레이터 이라고 하는 건. 뒤에 한번 보자. 그래서 이 과정은 앞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전부 다 하는 거지. 첫 번째 단계에 들어가서 뒷문이 닫히고, 물이 채워지고, 배가 위로 올라가는 이 과정은 반복됩니다. 두번 반복되겠지. 한번 했고, 두 번, 세번 해야지, 삼 단계까지 가겠지. until the ship reaches the top. 그 배가 가장 높은 것에 도달할 때까지 두번 반복될 거고. Then, 그리고 나서, To go down. 아래로 내려오기 위해서는 물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아까 물이 채워졌으니까 빠져야겠지. 그 물이 빠지는 거, 아까 요단어 비슷한 거 있었지. 하수도였지. 이게 물이 빠지다. 야그 부드로부터 세번 물이 빠져나오게 됩니다. until 언제까지 배가 reach the sea level again 이라는 바다의 그 높이 바다 해수면의 높이까지 다시 도달할 때까지 on the other side of the sea 바다의 다른 쪽 면에 운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배가 갔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지. 배가 갔다가 다음번 바다로 넘어가야지. 그러니까 이쪽은 올라가고 이쪽은 내려가는 부분이어서 마지막 이제 뒤에 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은 one small step for man 이라고 나와있네. 인간을 위한 작은 발자국 이라고 나와있는 거. thanks to는 뭐뭐 덕분에 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 sacrifice, 희생과 독창성. 많은 사람들의 희생,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창의성, 독창성 덕분에. 파나마 운하라고 하는 것은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1914년 8월 15일에. 그리고 오늘날. 13,000 to 14,000 ships라고 하시니까 곱해야겠지. 13,000에서 14,000대에 이르는 그러한 배들이 go through the canal, 그 운하를 통과해 갑니다. 매년 미국의 배들은 use the canal, 그 운하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 followed by라고 하는 거는 외워줘야 돼. 그 다음으로 뭐뭐가 오다. 그 다음으로 중국의 배들이 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는 미국 배, 그 다음에 중국 배야. 그 다음에 뒤에 나머지 쭉 이렇게 하는 거다. 뒤쪽으로 쭉 followed by는 그 다음으로 뭐뭐가 오다라는 걸로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파나 어, 파나마 운하라고 하는 것은 is still considered 여전히 여겨집니다. 뭐 중의 하나라고 가장 큰 성취 중에 하나라고 20세기에 consider이라고 하는 단어가 뒤에 AB의 구조로 가거든. A를 B로 여기다. 그래서 A를 B로 여기는 건데 A를 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명사가 나올 수 있고 B로 해서 얘도 명사가 나올 수 있어. 그런데 뒤에 명사만 나왔지만 목적어는 실제로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수동으로쓴 거다. It is wonderful example of the fruit. 어떤 결실의 아주 훌륭한 예가 될수 있지. 어떤 결실? 인간의 공학 기술이 또 아주 그 열심히 노력 열심히 노력한 것이 achieve 성취한 이뤄낸 어떤 결실의 아주 훌륭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 밑에 거는 뭐 별거 없어. 밑에 나와 있는 거는 그냥 그냥 쓴 거지 뭐. 다음 달이면 we will take you 여러분을 데려갈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로 데려갈 것입니다. to cross the golden gate bridge라고 하는 이 금문교라고 하지 보통 금문 교, 야, 금, 얘는 문이고 얘는 달이잖아 그래서 금문교 금문교를 건널 수 있는 그러한 샌프란시스코로 여러분을 데려갈 것입니다 위에 나와 있었던 작은 글로 된 속담들 꼭 기억해야 된다